국내 증시 어제는 두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이 갈 때, 다른 글로벌 증시가 갈 때도 함께 안 가던 증시여서 좀 불안함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어제도 약세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과연 오늘은 좀 반도체 중심으로 힘을 내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나 시간의 급등이 오늘 국내 증시에게는 큰 힘이 되어주길 바라보면서 간밤의 뉴욕 증시 분위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 홀로 강보합권을 나타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장 초반부터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지표가 좀 증시의 발목을 잡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경제지표 하나하나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8월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71만 6천 건으로 1년 전에 비해 4.7% 하락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정체돼 있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전인 8월 지표이기 때문에 9월 지표도 한 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이날 좀 시장에 자리를 잡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전날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중국 관련주들 이날 대거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또 국내 증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제 하락 미리 하기는 했지만 오늘은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야 이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망치보다 모두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죠. CEO는 이렇게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는 데이터 센터용 D램과 HBM이 지금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증시 반도체주에는 또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해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수요일장에서도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기 이전부터 시장에서는 AI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참 강했는데요. AI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시죠. 반도체와 서버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모두 2%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UBS는 기관 투자자의 엔비디아의 비중이 적다라면서 좀 늘려야 된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진한 수익이 엔비디아가 적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AMD에 대해서는 엔비디아와 AMD의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가운데 10월에 AMD가 지체하는 어드밴싱 AI 2024가 또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휴렛패커드는 컴퓨터 제조회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서버를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바클레이즈가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AI 서버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또 반도체가 잘 나가고 데이터 센터가 잘 나가면 당연히 따라붙는 게 전력 관련주가 되겠죠. 전력 관련주가 속해 있는 유틸리티도 이날 그래도 나름대로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비스트라 에너지가 밤사이에 또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로써 엔비디아의 올해의 상승률은 뛰어넘었다라는 소식 이미 어제 접하셨죠. AI 수요 증가로 전력 수요에 대한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계속해서 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밤사이에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3마일섬 원전이 재가동된다는 소식을 전한 이후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유틸리티까지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한 지금 월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코멘트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컨설팅 업체죠. 베인앤컴퍼니가 반도체 공급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AI용 반도체 수요 급증, 또 AI 스마트폰, 노트북 급증 등으로 반도체가 다시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미 한번 반도체가 부족했던 경험들 해봤죠. 이로 인해서 많은 것들의
가격이 함께 뛰어오르는 모습들이었는데 사실 수요보다 공급이 적게 되면 반도체를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반도체 공급체인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20% 이상 증가하면 수급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수요 20% 증가하는 게 좀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베이넨 컴퍼니는 이 정도는 지금 속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다시금 나타날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UBS도 이날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하나 했습니다. AI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AI의 성장 스토리가 초기에 있다고 본다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AI 매출이 향후 10년 안에 1조 달러 이정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AI 수혜주도 꼽아줬습니다. M7 종목 대체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메타까지 들어가 있고요. AI 기반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죠. 오라클과 세일즈포스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버 테크놀로지도 AI 관련주 수혜주로 UBS가 꼽았고요. 마지막으로 인텔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중국의 부양책 효과가 올해까지 못했습니다. 또 뉴욕 증시가 조금은 약세로 마감한 만큼 국내 증시 과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미 국내 증시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부양책 효과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하루를 미리 보냈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살아있는 AI 투자 심리 뉴욕 증시에서 확인을 했었죠. 국내 증시 AI 관련주로도 특히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도 투자 심리가 쏠릴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중국 부양책 효과로 올랐던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 하루 만에 다시 크게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화장품 그리고 화학, 철강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였었죠. 오늘 어떤 움직임 나타낼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서 국내 증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그 전날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 랠리의 기대감을 안고 출발했던 어제 우리 국내 증시 장 후반 들어서는 힘이 크게 빠지면서 양지수가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어떠할까요? 주요 이슈들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증시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코스피의 낙폭이 코스닥보다는 조금은 더 컸습니다. 1.34% 내리면서 다시 한번 2600선 아래까지 지수는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1%대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759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은 양시장에서 서로 엇갈린 모습이 나왔었는데 어떤 종목들 위주로 현재 담아갔는지 어제장의 상황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 보시면 그래도 종종 SK하이닉스는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보지 못한 지는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요. 어제 이 두 기업이 결과적으로는 서로 엇갈린 채 마무리를 지었죠. SK하이닉스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 1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1%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 보시면은 여전히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로 채워진 모습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기관 쪽도 바로 이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삼성전자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고 저점에 대한 기회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외 증권가들은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삼성전자를 평가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국내 기관 쪽에서는 그래도 담아가려는 노력들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저점에 대한 우려들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봤을 때도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던 테마들 위주로 조금 수급이 들어왔던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장 한판 정리 바로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큰 주도주들 먼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대형주들은 좀 내리는 모습이었지만 중소형주들 위주로 나름의 반등 흐름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 전날 다시 한번 강세로 마무리가 되자 어제 관련주들 안에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일부 HBM 관련주들은 나름의 오름폭을 보였던 하루였고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요. 인도가 현대차 인도법인 IPO를 승인했다라는 소식, 이제 3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어제 부품 쪽에서 화신이나 그리고 현대 관련주들이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에코포르 머티라던가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도 오름폭에 함께 몸을 담기도 했고요. 또 미국 쪽에서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설립한다라는 소식, 앞으로 이런 광물 쪽에 있어서 더욱더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 이슈와 함께 히토르 관련주들이 어제 장중에 일부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로 그 실망감은 어제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었는데요. 관련 금융주들의 주가 하락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KB금융 5% 가까이 낙폭을 키웠었고 또 해외 보고서들을 또 함께 통해서 보니까 밸류업이 아니라 이거는 밸류다운이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내기도 했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적자가 없는 기업들을 선정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SK하이닉스가 작년에 엄청난 적자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종목에 편입한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했던 홍콩계 증권사도 있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일단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주들 어제 실망 매물 나왔다라는 부분까지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세 가지의 테마 함께 점검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새로운 테마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던 이슈로 추가적인 시세를 만들어냈던 종목들이 나왔고 일단 오늘 STO가 제1회 포럼 간담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제화가 된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 지속적인 연일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K옥션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 서울 옥션도 15%대 지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오늘 장 출발 전에 꼭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드렸던 중국 관련주들 역시나 어제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화요일에 먼저 부양책 관련 이슈가 우리 시간 장중에 나왔을 때는 화학 관련주들 위주로 좀 오름폭을 보였지만 어제는 중국 기업들 위주로 오름폭이 그대로 나왔고요. 황셔그룹이 상한가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18%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추가적으로 190조 원 공급을 위해서 지준율 0.5% 낮춘다라고 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연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 앞으로의 변동성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주들 그 전날에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안착했던 만큼 어제장에서도 변동성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스트소프트가 11%대, 센즈랩이 9.6%의 오름폭을 보였고요.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해서 이제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화가 되는 법제안들이 마련이 되고 있죠. 내가 소지하고 있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부분까지 전해지면서 보안 관련주들의 연일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에 우리가 꼭 점검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열어보시죠. 반도체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부터 보고 가실 텐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만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 특히 가이던스가 월등하게 잘 나온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로 소화를 하면서 시간에서 오늘 마이크론이 14% 급등 흐름으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중에 다시 한번 신기록이 예상이 된다라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특히 내년 들어서는 마이크론의 수익성이 더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함께 내비쳤고요. 앞서 6월 달에 이미 우리는 HBM을 25년도 것까지 다 완판을 시켰다라고 상황을 전해오기도 했었죠.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 실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시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HBM 칩을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도 먼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반도체 풍향계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C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스마트폰 산업에 걸친 광범위한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마이크론의 실적이 전반적인 업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부분 체크가 가능했고요. 또 반도체와 관련된 보고서가 간밤에 나왔고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이어졌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인드핸드 컴퍼니에서 AI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글로벌 칩이 오히려 부족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를 내놨고요. 앞으로도 AI 시장에 매년 50%씩 급성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7년도가 되면은 이제 1조 달러 정도가 되는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치를 내놨고 만약 AI 수요가 지금 수준보다도 20% 넘게 급등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칩이 부족한 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AI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한때 또 시장을 굉장히 불안감에 놓기도 했지만 또 반대측의 입장은 여전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론 급등했던 만큼 오늘 HBM 관련주들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다른 중소형주 관련주들 오늘 함께 동반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두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이니 만큼 오늘 이슈를 통해서 재점검 필요해 보이는데요. 공정위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상품을 끼워 팔고 있다라면서 유튜브와 관련된 제재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어제 장중에 이미 관련주들 한 차례 움직인 바 있었지만 시간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 안착했던 만큼 오늘 추가적인 테마적인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을 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한 돈을 14,900원을 결제를 하시면 유튜브 뮤직은 말 그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페이먼트 옵션이 있다라는 게 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광고만 제거하는 기능을 사용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뮤직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또 해외에서는 가족끼리 묶어서 함께 사용하는 플랜, 요금제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확실히 선택권이 적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위가 이번에 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조사 타임라인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작년부터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작년 2월에 처음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9월 달에는 심사 보고서와 함께 구글 측에 발송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구글이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일단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다음에 제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지만 유튜브 뮤직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주로 뽑히는 음원 사이트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지니뮤직과 NHN벅스가 시간에서 상한가 갔었고 장중에서도 이미 변동성이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단연 반도체가 우리 시장 안에서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장 직후의 상황은 어떻게 연출이 될까요?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장중 상황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